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설 연휴가 끝나면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 의사회도 동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파업 절차 논의에 나섰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파업 날짜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제주 역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사회는 KCTV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파업 동참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현재로선 지난 2020년 4월 의대 확대 논의에 반발한 대규모 파업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주대 병원도 비상입니다. 이미 서울권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파급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대병원 전공의는 모두 75명. 제주대병원 전공의들은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파업에 동참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됩니다.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구체화되는 내용들은 없어서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는 게. 파업에 대비해 제주도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6일 날 비상진료 상황 대책실을 꾸려서 의료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파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도내 의료 환경에 더 큰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